바로 딱 따라서 건반 쳐볼 수 있나 네. 이런 거 가능할까요 명수 씨? 해보죠. 뭐. 어 그러면 명수 씨가 네. 요즘 노래 잘 모르거든요. 아 요즘 노래 BTS라는 그룹은 아시죠? 네. BTS의 새로운 신곡 아세요? 그 뭐 제목이 뭐라고 했는데. 진짜 무대본으로 지금 간 거거든. 나 옆에서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. 이걸 지금 화음을 맞춰서 지금 쌓아가는 게 진짜 너 진짜 지금 완전 찐으로 감탄했어요. 이렇게 막 소리로 막 흉내내고 듣고 카피하고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. 저희가 또 막 가수 흉내 네.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 가수 흉내 사실 제가 히든싱어 출신이지만 명수 씨도 진짜 똑같은 가수가 있어요. 명수 형 보여줘요. 네.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? 네 이렇게 비슷하다 비슷하네. 모창 한번 했으니까 또 모창에 또 모창을 제가 한번 더 얹어. 어 한다고? 네. 오늘 하루 행복하길 이렇게 짧게 하고 오. 박효신 씨 한번 제가 얹어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좋았던 기억만. 이거 박효신 씨. 이건 나 이연아 같아. 아 이거는 요런 김정선 이제 나오면 제가 한 분을 더 준비. 아 오케이 뭐예요?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 씨. 아 네 장범준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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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. 이렇게 장범준 씨. 아 이거는 비슷하다. 네. 원고를 쓰시는데. 본인이 노래를 하는 거를 살짝 거기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. 아니 내가 너무 형들만 시키고 이러면은 그렇잖아. 네. 여러분 노래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. 네. 홍현 씨가 제 가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네. 잠깐만 나 감정 좀 잡게. 잠깐만 아, 너무. 여러분 애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. 보시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작업 거는 신홍윤의 내게 오는 길. 구독자 분들 심장 잘 잡고 계세요.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떨리네.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저 할 수 있어요. 전주로 해드릴게요.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. 긴장하시지 않게. 네네 긴장이 너무.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참. 걷고 있는 그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.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이제 제가 내게 오는 길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아 뭐야! 아 뭐야! 아 하지마!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어요. 원래 이렇지 않은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. 제 독산동 성식. 아 그래요? 설명할 수 없죠. 저는 편집해 주세요.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. 네 오늘 너무 떨려서 그랬는데 네. 진짜 나 이거 아니다. 편집해라. 내 안에 담아요. 가수 이현학 씨의 네. 곡도 한번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. 현학 씨. 그러면 홍윤 씨가 성시경 노래 하셨으니까 제가 언제요? 성시경 씨 노래. 아. 저희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는 감동이기 때문에 멘트는 이렇게 느끼하게밖에 안 나오나 네. 봐요. 정말 준비를 안 해와서 가사를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노래방 가면 옆에서 비장애인 친구를 가사 불러주고 노래하기도 하거든요. 넌 감동이었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척 지내왔어 너
떠나버린 뒤 달았대.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.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. 나 화낼 줄도 몰라. 너네 즐거웠대. 그래 그랬었지.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. 그 순간을 짧은 기억은 너무나 보잘것없어. 되돌려보려 해. 너를 찾으려 해.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수 없어. 하루도 자신이 없어. 도저히 아, 우리 명수 형도 노래 한번 듣고 넘어가 봐야 되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네. 명수 씨는 피아노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면 훨씬 더 아.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명수 그럼 피아노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그러면 김광진의 편지를 변주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